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새로운 물건은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우리가 주로 쓰는 물건은 어떨까요? 그럼 잘 안 팔리는 물건은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대충 보면 답이 나오죠. 대부분 새로운 것은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팔리는 물건의 가격은 10%, 20%씩 할인을 하기도 하고 많게는 50%, 60%도 할인을 합니다. 그럼 아파트는 어떨까요?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아파트도 신축에 인기 있다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비싸고 사람들도 서로 사려 하죠. 그동안 대한민국,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들은 이렇게 비싸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매년 가격이 올랐으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요? 하지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락론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률 정체, 자산 버블 등 여러 면에서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죠. 한국과 일본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매우 높으니 사람들은 일본의 경제를 보고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죠. 과연 한국도 일본처럼 곧 집값 대폭락이 올까요?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의 끝을 향해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에 와버렸죠. 과잉 부채는 넘치고 서비스업 취약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의 아파트 경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과연 일본이 겪은 부동산 급락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 추세만 보았을 때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다만 잃어버린 30년처럼 한 번에 훅 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갈 것이냐 정도의 차이죠. 우선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이제 고령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1990년대와 같이 한국도 고령화로 2015년 이후 부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에서 최하위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잉 부채도 비슷합니다. 특히 한국은 가계의 부채 수준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은행의 진비제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산의 80%, 90% 정도까지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특히 자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일본 부동산 버블 정점인 시기보다 더욱 높다고 지적을 당할 정도니까요. 민간 부채가 조정 과정 없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잠재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도 장기 불황의 일본과 비슷하죠. 한국은 땅도 작고 한국의 땅에 광물이 나오지도 않죠. 자원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아열대나 열대 지방처럼 농사에 특화된 나라도 아닙니다. 산도 많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힘들기는 하지만 땅이 더 작고 인구가 더 적은 한국이 일본 대비 더 불리한 조건이죠. 우선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일본의 버블 수준까지 올랐지만 아직은 일본의 버블 시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은 1인당 소득 1인당 GRDP의 약 30배로 높으나 일본의 버블 시기인 약 60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아파트 가격은 일본 버블 시기와 동일한 수준까지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방증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도 부동산 하방 압력을 막는 요인입니다.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전세 제도가 주택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세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세입자들의 돈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더 가격이 오르게 되면 1인당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 일본의 버블 수준보다 더 큰 상황에서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 제도의 경우 매매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고 시차를 두고 매매가가 상승하죠.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전세 가격의 상승은 일정 금액에서 멈추겠죠. 매매 가격의 상승도 일정 금액에서 멈추겠죠. 지금이 그 최고가까지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춘 상황이니까요. 일단 정부의 선제적 금융 조치도 부동산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상당히 많이 하죠. 일본은 부동산 버블에 대해 차후적 금융 조치를 시행한 반면 한국은 주택 대출 관련해 사전적으로 규제를 마련해 시행 중이죠. 실제로 지난 2002년 LTV 도입 이후 DTI, DSR 제도를 시행하며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있죠. 결국 일본과 같이 큰 부동산 폭락이 한국에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안 생기거나 덜 생길 거라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가정일 뿐이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가계 소득 수준, 제도 및 금융 규제 차이를 감안해 보면 30년 전 일본이 겪은 부동산 급락 가능성 대비 높지 않습니다. 단 고금리 상황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은 리스크를 일본에 대비해서 더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확실히 조심해야 합니다. 강제로 미래 수요를 당겨 쓰고 억지로 터질 것을 막고 있으니 이것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면 일본보다 더 세게 터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일본처럼 터지지 않는다고 다들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억지로 간신히 터져야 할 일을 막고 있는 상황이니 터진다면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인구 구조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변되는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뒤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다른 나라 사례도 있죠. 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아직 세계에 없는 것 같네요. 인구 구조보다 주택 공급량이 주택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지금처럼 아파트를 미친 듯이 짓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누구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 이유로 현재는 폭락론보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만 세대수는 2040년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즉, 2040년까지 아파트 가격은 낮게 하락하거나 유지되거나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인구 구조 변화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로 일정 기간까지는 주택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2040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2040년부터는 폭락할 확률이 높고 2040년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간신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인 가구, 2인 가구를 중심으로 미래의 수요를 당겨 써서 말이죠.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